자, 저희 집 현관에 들어왔습니다. 현관에 들어오니까 그림 두 작품이 걸려 있어요. 이 작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용 그림은 아무래도 즐거움을 주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어떤 길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그림이어야 되지. 어떤 개념, 예술이든지 그런 거는 우리를 갖다가 잠시나마 휴식을 취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그림은 이제 미술관에 전시를 하고 그럼 이건 평온한 느낌을 주는. 정말 우리가 집을 방문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집에 들어오면은 숲속으로 또 들어가는 그런 아하. 느낌을 주잖소. 집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숲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편히 쉴수 있는 그런 느낌을 저 넘어가지고 숲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주잖아. 편안하게 숲속에 있는 어떤 집에서 들어가서 이 집에 들어가면은 오늘 뭐 피곤했던 거 다 씻어버리고 편안히 휴식을 취할 수 있겠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잖아. 같은 작가님 작품인 것 같아요. 맞나요? 김창태라는 작가가 김창태 작가님. 주기는 서양화지만은 한지 위에다가 캔버스에다 그린 게 아니고 한지 위에다가 한지 위에다가 유화 물감으로 그린 작품이려나요? 유화는 아닌 것 같고 네. 지금 생각이 안 나네. 아. 그 물감이 최근에 나와가지고 아직까지는 100% 그 보존성이라든가 인정은 못 받았지만은 그 많이 쓰고 있는데 내가 늙어 그러나 갑자기 그 물감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제가 나중에 다시 찾아볼게요. 그럼 약간 이 느낌이 한지 위에다가 물감으로 그림을 그려서 이런 질감이 나는 건가 봐요. 그렇지. 근데 저거를 저도 보면서 도대체 저런 질감을 어떻게 낼까? 되게 약간 점을 찍는 듯한 그렇지. 느낌을 주면서도 점력파 그러면서 같은 그런 느낌과 그다음에 툭툭 찍어 바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지.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이제 형태가 어떻게 보면 사실주의처럼 매끈하지가 않고 굉장히 살짝 흐릿하고 뭉개져 있는 듯하면서 약간 몽환적인 느낌? 그런 느낌도 주는 것 같고 좀 근데 뭐 편안한 것 같아요. 꼭 그런 둥근 건 이렇게. 아니지만은 박수근 그림 조금 연상이 된다고나 할까? 박수근 작가님 그림이. 그림이 그게 그 양반 뭐 칠하는데 또 칠하고 또 칠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냈으니까 조금 여기도 보면은 반복적으로 칠하고 했으니까 똑같은 건 아니지만은 조금 그런 느낌이 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네. 저게 물감을 계속 반복해서 찍어 그렇지, 바름으로써 그렇겠지. 약간 우둘투둘한 그런 느낌? 거는 약간 한지니까 입체감? 손에 드니까 꼭 그런 느낌은 아닌데. 그 인상파들은 보면은 그 외광 그걸 하기 위해서 툭툭툭툭 찍어 바르거든. 그런데 물론 그 박수근 서양관 하는 것도 그 서구의 그 인상파들이 해놓은 그거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지만은 일단은 이걸 찍어 가지고 찍은 내려가면서 그 해는 방법에서는 조금의 서로 닮았다고나 접점이 있지 할까? 않았을까 하는 그런 그런 생각도 생각을. 드네. 정확하진 않지만. 이 작가님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주세요. 김창태 작가님 맞습니까? 서울 쪽에는 그렇게 많이 뭐 하진 않았고 지방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니까. 근데 이 그림은 내가 그 화랑미술제 할때 화랑 그때 미술제. 구입했는 거예요. 지금 여기 그러니까 잠깐 이거 뭐라 브로셔라고 해야 되나? 브로셔가 나와 있는 걸 보면은 아마 95년도 화랑미술제에 가서 이 그림을 보고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이두 작품을 한 번에 구입하신 건가요? 아니면 따로따로 구입하신 건가요? 제일 처음에 화랑미술제 때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작품이 좀 밑에 있는
작품은 그 화랑미술제 할때 그때 구입을 했었고, 위에 그림은 또 괜찮아가지고 한점더 구입을 했지. 근데 이걸 두 점을 매치시켜 놓으면은 밑에서부터 길을 따라 가다가 또 갈래길에서 또 나와가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어떤 효과가 있잖아. 그러네요. 여기 밑에 깊숙한 느낌이. 길을 쭉 따라가다 보면은 집이 있고, 그 위로 올라가면은 집들, 동네가 또 있고, 있고 그리고 다시 또또 길이 쭉 그, 나 그렇지. 있어가지고 산속으로 들어가는 느낌. 아, 그래서 이렇게 그러네요. 매치를 갖다가 한번 시켜보는 거예요. 그림을 조금 하나하나씩 한번 볼수 있을까요? 일단 위에 그림부터 그냥 조금. 감흥으로만 느끼고 그 자체로서 느끼지 하나하나 특별히 볼 만한 건 없지요. 전체적인 느낌에서 한 번만에 일별해가지고 느낌은 그때 받고 그걸로 끝내버려야지. 아버지는 이 그림에서 느끼는 주요 감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는 편안함인가요? 자연? 숲속에 들어가 이 집에 들어감으로써 이 집이 제일 처음에 들어오면서 벌써 숲속에 들어가는 것 같은 아주 포근한 휴식 같은 걸 느끼잖아. 집에 들어왔을 때 밖에서 있다가 골치 아프게 하루를 보내다가 집에 들어오면은 편안히 쉴수 있다는 그런 그걸 줘야지. 집에 와서까지도 이일뭐또 생각하고. 피곤하죠. 그래서 쉼이네요, 그런 그러면. 휴식이지. 휴식이네요, 휴식. 집은 휴식이잖아. 근데 딱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일단. 녹색으로 이렇게 편안한 풍경이 있어서 쉴수 있다는 느낌 드는 것 같아요. 그림 제목은 근데 뭐 특별히 있는 건가요? 숲길이라고 했네. 숲길.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 있어서 이 작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없음? 대답을 안 하십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 현관 앞에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